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복습을 조금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만물의 주권자,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우린 절대로 주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주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 사는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잘 순종해야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말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에게만 준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와가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암직하면 이게 무슨 정력? 안목의 정력. 그 다음에 먹음직? 육신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 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시험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우리는 이 시험에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보기에 좋아 보이고 뭔가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거, 먹기에 좋아 보이고 나에게 육신에 윤택하게 하고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겸손한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뭔가를 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아주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 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절대 실패가 없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대로 탁탁 추진해 나가는 이런 성격을 가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요. 무계획이에요. 무계획. 주님 안에서 가라 하시면 가고 내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좀 쉬고 싶어. 며칠만 좀 쉬자. 그러면 일이 생겨요. 저기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밀려가는 거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끌림을 받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이 주장하게 해야 하는 삶인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하되 내 입술도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는 거. 그 모든 일을 행하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의 신앙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적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받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왜 주셨는가 생각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자리로 올라가서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분리되게 한 것이 바로 죄죠. 죄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 죄가 담을 만들었고 온 것은 가망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한 그 죽음,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알도록 이 땅 가운데서 경험시키시는 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경험 속에서 저주 가운데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여자들은 끊임없이 자녀를 낳는 고통을 얻고 또 자녀를 키우느라고 애쓰고 남편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아담의 범죄 속에서 모든 자들이 다 그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한 사람 안에서 그의 모든 인류가 태어났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졌고 다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인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아담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것이 인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돼서 첫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도록 우리를 어디 가운데 가두어주냐면 저주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어디에 가두어져 있어요?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인류 안에 저주가 있고 그 안에 우리는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는 이유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가둬두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저주 가운데 갇힌 자들이 어떤 행위로 열심을 내서 다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질 때는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 준 법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어떤 법인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좋아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들이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하냐면 결혼한 날이라고 표현해요. 오순절날에 칠칠절이라는 말도 해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칠칠절을 그들은 결혼한 날이라고도
혼인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왜 혼인의 날이라고 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법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졌다. 연합의 관계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혼인의 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날. 그들은 거룩한 공회로 모입니다. 근데 시내산에 그들이 다 공회로 모였을 때 그들이 받은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갈라디아서 4장에 가니까 종이 준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어떤 비유가 되어져 있냐. 그 다음 절에 가보면 사갈과 사라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22절과 23절 볼 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그리고 26절 시작. 유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법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갈에서부터 낳은 이스마엘,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하갈을 시내산에서 낳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둘이 낳았는데 그의 아내는 하나뿐인 거예요. 그 아내는, 진정한 아내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사라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하갈을 시내산으로 표현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갈은 시내산.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율법이요. 예루살렘에서 받은 것은 복음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당신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니까 물과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자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어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 가운데 놓인 자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안에 울타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받고 아무리 행위로 그것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은 어디에 속한 것일 뿐이에요? 육체에 속한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열심을 내서 뭘 해도 그것은 절대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0.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 인류를 다 죄 가운데 가두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말씀 10절 11절. 그들이 왜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놓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왔고 그 지존자의 뜻인 구원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어떻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아가고 있죠. 시내산에서 하갈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들이 우리는 혼인을 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준 거냐면 예표로 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라 이렇게 말해요. 참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림자가 되어지는 것은 육체의 예법을 아무리 지켜도 육체는 죄 가운데 갇혀져서 절대로 육체 어떤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육체의 열심으로 열심히 해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침을 보통 받아요?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하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모든 걸 갖다 부었어요. 교회에다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 제 젊음은 교회에 다 바쳤어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교회일을 했어요. 그리고 얻어진 건 교만뿐이었어요.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 확장을 시켜서 금요일날 2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토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어기지 않으려고 금요일 오후부터 모여서, 이스라엘 가면요 그 시간 되면 다 문 닫아요. 아랍 사람들 택시만 조금 다니고 완전히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쫙 합니다, 거리가. 그리고 전부 예루살렘 성벽으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가두고 왜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지도록 했느냐라는 거, 이것은 죄인은 사망에 놓여지게 되고 이 죄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얻을 때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누가 주인이라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이 저주에서 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해서 이 하갈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라가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랑 75세에 약속을 받습니다. 세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이어내려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세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니까 그러면 내 종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종이 나예요. 종은 내 것이에요. 그래서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종의 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하갈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뭔가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뜻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내가 먼저 나선다는 거예요. 못 참고 내가 해요. 그러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은 누구 아들이에요? 육체의 아들이에요. 육체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내가 육으로 낳은 자예요. 우리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을 지은 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후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도 내 삶에 주님이 얻고자 원하는 것은 경건한 자손 예수입니다. 내 삶에서, 내 모든 사역에서 또는 내 믿음 삶에서 오직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견뎌서 못 참아서 내가 두 팔 걷어붙고 뭔가를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내 열매가 나와요. 근데 내 열매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왜? 다 죄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다 이것은 악하다예요. 아시겠어요? 죄에 속한 모든 것은 악하기 때문에 아담의 인류에 속해서 내가 아담이 내 주인이 돼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하면 이것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육체의 열매인 육체의 자녀만 나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자녀가 많이 나아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 말이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체에 힘이 있을 때,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의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체의 씨를, 내 어떤 젊음과 육체에 열심히 있을 때 그것을 뿌리면은 육체의 아들만 잔뜩 낳아놓는데 요 아들들이 나중에 성령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육체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과 세라가 끝까지 씨도 나올 수 없고 애도 뵐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느냐.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후인 85세도 아니야. 20년인 95세도 아니에요. 99세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때는 이미 경수도 끊어져서 애를 뵐 수도 없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씨를 뿌릴 능력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왜 그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지내면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지도 않았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이 뭐가 나오는 거야? 믿음. 나를 부르셨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도대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상태로 점점 나락을 내려가서 바닥을 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확신과 말씀을 받으셨으면 끝까지 의심 없이 기다리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으쌰으쌰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려고 할 때는 딱 뒤짐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 열심으로 뭔가가 결실은 맺혀져요. 근데 이게 육체 결실이 맺혀지면 이것들이 뭘 한다고요? 교만해져요. 내가 이거 했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뭘 했어. 그래서 내가 자부심을 갖고 뭔가 했다라고 생각해.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까지 원해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는 이스마엘과 이 사이에서 율법과 복음 땡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나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시점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도록 두지를 않으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낮아지고 열심히 죽어지고 내가 없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씨가 마르고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죽어지는 때 이것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더 율법을 강화시키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이 나타났고 사두개인이 나타났고 서기관이 나타났어요.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 또는 어떤 선한 행위로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두개인 말씀의 지식으로 의롭다라고 하려는 서기관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니 힘들고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가난해서 힘들고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더 처절하게 그들은 메시아를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광야로 쫓아다니면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가면은 그 도보가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바다에 있다가 저쪽으로 간 것 같으니까 도보로 그 사람들이 탁 여기를 찾아가서 또 이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모함이 뛰어난 거예요. 왜 그렇게 사모했을까?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를 찾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사람의 어떤 노력도 다 하게 두시고 또 공감 속에서 가진 노력을 다 해보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열심으로 봉사할 때 내 육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값없이 선물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값없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값없이 받는 거예요.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우리가 어디에 갇혔다고요? 죄에 갇혔어요. 사망에 갇혔어요. 이 죄와 사망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에서는 절대로 누구도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율법을 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이유, 그래서 그림자라고 표현한 거,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아이고,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제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라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줄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가 말씀을 보내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으시면 반드시 뭘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나 잘못해서 어떡하지? 그리고 죄의 의식 속에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죄에서 건져준 그 분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험에, 그 위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시하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육신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 죽게 되었구나. 죄의 값은 사망. 이 사망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죄 때문에 죄를 깨닫구나. 그러니까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인 이삭으로 오게 했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가 누구냐?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오리라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진 분, 약속되어진 분,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의 이 죄 가운데 놓여서 죄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육체가 연약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녀로 오셔서 우리 대신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으로 오신 거죠. 아담으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아담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오셔서 도무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이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이 뭐로? 믿음으로.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접되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사망이 있고 여기에는 의가 있고 주님이 인간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을 벗어나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아들 또는 경건의 후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담이 지음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그대로 주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갚아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건져주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범죄할 때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가 돕는 배필은 첫 번째 돕는 배필은 죄를 짓는 것부터 돕는 배필을 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도대체 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안목의 전에 육신의 전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육체 때문에 이 육체라는 한계 때문에 항상 육적인 걸 생각하고 항상 육적인 것밖에는 모르는 그런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따라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서 죽게 생겼으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셔서 하와가 우리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한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야 저거 먹으면 좋겠다.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잘 살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뿌듯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를 딱 먹은 그 순간에 그는 사망에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어진 거고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가서 그대로 갖다 줘서 아담도 그걸 똑똑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류의 죄를 그대로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예수님께 갖다 줘서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 먹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값을 그가 마치 죄인처럼 죄인이 되어 지신 거예요. 죄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되어 주었어요. 하와가 범죄하고 그것을 주었을 때 아담이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받아 먹은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가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 땅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죄인처럼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처럼 왔어요. 그러나 물과 피로 지음을 받은 아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대로 그가 지음을 받았고 그러나 아담은 그 안에 줬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생기인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 율법을 주신 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으면 뭘 찾으라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고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왕같이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왕같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의 위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 왕처럼 다 통일하고 다윗 왕처럼 모든 주위의 민족들이 다 굴복하게 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의 태평성대나 육체의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많은 방법들이 지금 있는데 내가 보고만 확실하게 깨달아 알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러고 그걸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따라가고 저걸 따라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그림자죠. 율법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든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고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요새는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율법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3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이스라엘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으쌰으쌰 모이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제3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표현해요? 암으로 표현하죠. 성경에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또 들포도, 참포도, 나무로 표현해요. 왜 나무로 표현했냐면 여기에는 인류가 다 가지니까 이 가지들이 무수히 많은 인류인데 이 가지들이 잘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세울 때 원하시는 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처럼 이사야서 5장 2절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째 들포도를 맺느냐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지만 실제로 아담에게 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담 한 사람만 창조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들포도만 맺어서 죄악의 사람이 되었느냐.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것. 접붙임을 하려면 반드시 잘라져야 돼요. 요 잘라지는 게 성경에서 모름이에요. 할례죠, 할례. 또는 다른 말로 세례라고도 표현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한 아담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사람이 물과 피로 육체로 났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생령인 되어져야 하는 이유. 그래서 육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이미 읽어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그래야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많은 설교들이 요즘에 율법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교회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뭔가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당연히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섯 가지 뭐가 있죠?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친교. 이거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 드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예배 드리거나 뭐예요? 친교해요. 또 친교를 하는데 이 친교가 그럼 어떤 친교냐는 거예요. 내려가서 밥 먹고 세상 얘기하는 게 친교냐?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야 되죠. 그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한 자들이 예배에 모였을 때 주께서 지난 한 주간을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게 예배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거. 그런데 주일날 순서 따라서 하면 예배를 드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친교. 분명히 이 친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됨이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내가 이런 기쁨을 얻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제가 되셔야 돼요. 또 봉사할 때 하랬으니까 무슨 직분 줬으니까 그냥 그거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그 일을 하는 일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은사를 각자 가진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는요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밥을 짓는 자도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자도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무 일을 하는 것도 영혼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영혼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간수에 모였기 때문에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영혼을 세우는 거고 영혼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 직분을 주셨던 오중 사역, 온전한 성도를 만들고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어떤 것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봉사하셔야 됩니다. 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예배드리면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흩어져서 각각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교회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모였을 때 은혜 받고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그래서 이 모임 속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배 가운데 그래서 기도가 꼭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개인 기도도 있지만 합심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워질 수 있는 건 열심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어디로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내가 힘입으면 기쁨이 넘쳐지게 되죠. 나는 어디 사니까? 천국에 사니까. 약속의 자녀들은 전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쁨 충만. 여기는 눈물 충만. 분노 충만. 여기는 감사 충만. 너무나 극과 극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고자 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주신 이유는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 얻는 의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도 신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오직 나 하나 여호와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 내 머리가 뭐가 날 주장하느냐. 첫사람 아담이 주장하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느냐.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아는 자가 되어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이 기독교 목사라는 분들이 십자가 외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바스라고 깃발 흔들고 불을 가지고 부부부부 이스라엘이 부부부부 부르는 그 나팔 지금 불러서 주님이 불러 모은다 그때는 그랬어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회로 거룩한 공의를 모을 때마다 그걸 불렀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의 나팔은 뭐냐면 말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십자가 외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나오라고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나팔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외치는 나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제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너무 잘못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복음처럼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하나요? 저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성경 전체를 십자가 복음으로 풀어서 전하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이유, 왜 이것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느냐,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유대인의 구원만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데 거꾸로 율법을 알기 전에 복음을 먼저 알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의 계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받은 거 놓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정말 예수 십자가로만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도록, 어느 것에도 흔들리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